나쁜 자식. 미안해, 여보.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가 있어? 미안하다. 내가 할 말이 없나? 안색이 안 좋아? 마지막 방송이라 섭섭해서 그런가? 아니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벌어온다니까 긴장돼? 8번 꼭지 앞으로 한 칸 땡기고 7번 꼭지는 삭제됐어. 그리고 유연주 생방 언제 방송될지 모르니까 스탠바이 시키고. 네. 현주 씨, 추가 CG 나왔어. 부탁해. 아, 현주 씨. 유연주 꼭지 있으니까 스탠바이 언제 확인해주세요. 3분 전입니다. 이거 꼭 학교 다닐 때 장학사들 맞이하는 기분인데요. 방송통신위원회도 참, 뭐하러 이런 북적대는 뉴스센터에 견학을 오시겠다고 참. 고미하신 위원님들께서 김미희 앵커 마지막 방송을 라이브로 보고 싶대잖아. 하긴 김미희 앵커, 우리 GBS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니까. 에휴, 뉴스나 계속 진행할 일이지. 뭐하러 해외 연수는 가겠다고 고집은. 조용히들 해. 들어올 때 됐어. 위원님들 오셨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2분 전입니다. 죄송한데 핸드폰 좀 꺼주세요. 자, 마지막 시입니다. 앵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 스포트라이트입니다. 오늘은 그리 반갑지 않은 뉴스들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탈주범 장진규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불륜 남녀 12쌍을 잔인하게 살해한 유현진에 대한 수사 결과가 오늘로 끝났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탈주범 장진규가 강원도 횡성의 범죄 현장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찰이 장진규를 놓친 것이 벌써 세 번째인데 이번에도 허술한 초동수사가 문제였습니다. 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횡성의 한 은행입니다. 현금 자동지급기 앞으로 모자를 쓴 남자가 유유히 걸어 들어옵니다. CCTV에 오늘 유현지 사건 생방 리포팅은 누구야? 머리를 푹 숙인 남자는 아예 서우진입니다. 서우진? 걔 생방 처음 아니야? 아, 예, 그렇습니다. 하필 오늘 입봉시키고 그래. 아, 불안한데. 아, 누가 알고 시켰나. 그리고 누구나 처음 있는 거야.